다만 미국장에서는 자동차주뿐만 아니라 비철금속이 상승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. 1.6%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회복하는 금리 상승의 움직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철금속주가 상승을 했는데요. 최근에 비트코인과 함께 비철금속 관련한 그 시세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그런데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. 구리의 가격도 4.5달러 선에서 지지력을 보이면서 간밤에 0.44% 상승. 비철금속 섹터가 미국장에서 3%의 상승을 기록 했습니다.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으로 예상하십니까? 네, 오늘 장 소폭 하락이 전망합니다. 네, 간밤 미국장에서 나스닥이 소폭 하락을 했고 나머지 다우와 S&P가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 소폭 하락 예상해 주셨습니다. 코스닥이 4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고 또 코스피는 약보합 이틀 움직였는데 또 하락을 금요일장에 할 것으로 보시나요? 근거 말씀해 주시죠. 네, 우선적으로는 지금 수급 상황들이 굉장히 좀 힘이 없습니다. 이 연기금의 매도는 진작 좀 멈췄는데요. 이 외국인의 매도가 사실은 25일 순매수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좀 끝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26일이었죠. 또 175억 원 매도입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 매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됐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어제는 2,400억이 좀 넘는 그런 매도가 나왔습니다. 이 4월 27일부터 시작된 이 주구장창 매도하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사실은 이 아직 끝날 때 좀 끝나진 않고 있고요. 뭐 5월 달에 있었던 뭐 3일간에 6조 원이 넘는 이런 대량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진정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이 금융투자 수급 쪽입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에 대한 수급들은 연속성이 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수급에 있어서의 그런 외국인의 매도에 대한 불안정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좀 마무리되어야지 이 증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. 여기에다가 대형주 중에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경기 민감주들 뭐 시클리컬 쪽에서 차익 매물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려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테이퍼링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전일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뭐 이런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급에 대한 불안정한 모습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한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.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발언이 있었고 또 간밤에 로버트 카플란 연은 총재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 발언을 하면서 미국장의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였습니다.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 우리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 지속되고 있는 기관의 매수세는 이제 좀 끊길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셨고 코스닥은 그래도 어제 외국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었는데요. 양대 시장 전략 알아볼까요? 네, 우선은 좀 차별화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 인플레이션, 테이퍼링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량의 순매수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그리고 도리어 외국인들은 아직도 매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급등주들, 그중에서 대형주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좀 선별해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실적 호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선별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전일도 코스피는 뭐 소폭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상승하는 모습,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이유는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, 특히 대형주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.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편하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수급이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많이 올랐던 이 1등주들보다는 약간 2등이나 3등주들 중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실적이 앞으로 3분기나 4분기에 좀 좋아질 종목들로 좀 선별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금년이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는 이 뭐 큰 폭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상당히 투자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이 전체적으로 관심 있는 섹터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 3분기, 4분기가 그래도 더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이 화장품 그리고
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면세점,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주식 흐름 좋죠. 5G에 대한 이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낼 수 있는 통신 섹터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